건강하게 사는 거. 지금 자원은 그런 게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뭐 죽기만 기다리나 이 집은. 사자가 온다, 사자가. 전부 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 그런 마음도 오늘은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 살려놓고 지내릴 돈 이만큼 만나게끔 해서 알고 가자 할 때는 살 길이 있으니까. 이 허주의 신에 수다라 들고 산신에 벌이 있다 보니 이시 가정에 이 벌전 끝에 따라오면서 가는 곳곳마다 지리산에서 따라오고 계룡산에서 따라와서 오고 좋다는 명산에서 니한테 다 따라와서 니 목을 감고 제자라고 이름 지으니 칠성거에 매여서 예. 이렇게 야 숨을 못 쉬게 한다 바로 바로 가자 가자 니 도망가 무섭지 말만 해도 무섭고 소리 막 키치 자다가 각 소리만 질러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냐? 네. 내가 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허주 허시 벌써 이렇게 대장이 되어서 한 3-4년을 니를 끌고 다니는 거야. 뭐라고 보자. 왜 자꾸 숨어서 겁만 내냐. 이래 징징 감고 하루에도 12번 이만에 다 전화했다. 지 혼자 육두벼슬을 하는데 안 그럼 말 안 통하면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누워서 꼼짝도 하기 싫은데 엄마 마지막 대답을 해봐 나한테도. 그래서 얘 목을 이렇게 당기는데 죽어 어디가 난 가야지 대가리 받고 저를 해라 여기다가 하라고 아니. 하라고 아니라고 싫다고 왜 안 해? 그냥 이렇게 있을 건데 그래 네 장군 안 시켜줬어 아유 장군 안 시켜줬어 그럼 네 거 가져와 가지랑 가자 그래 네 장군이고 네가 대장이잖아 영산이고 그지? 똑바로 가자 내가 뭔 놈이야 오늘 그 칼에 너 죽여버릴 거야 풀어줄게 그래서 이거 감고 예. 이 모든 조상이든 이시가정이든 천시명당이든 조상을 앞을 세워놓고 거주 훨씬 남자 지가 되고 참부는 그냥 앞을 세워놓는 거고 할아버지는 야가 이때까지 대장질을 했다 얘들은 다 무사하게 하고 가자 귀신아 유양지사 이런 거 제대로 입어 보지도 못했는데 그지? 봐라 핀도 안 뜯었네 어떤 거야? 가자 놀아보자 이제 다들 통났다 아니 있겠다 맹세하고 안 있을게
어디 반말이고 씨. 요. 잘못했다 빌어 돌아가서. 그냥 가면 안 돼. 너 빨리 다들 발빨리 찢어버리고 찢어발리고 물 다 털 거야. 이 몸뚱아리들. 몸뚱아리가 없으면 안 오지. 빨리. 어디 갔어? 내가 심장을 들어. 삼지창을 꽂아. 아 그래? 내리 꽂아. 똑바로. 물 한 잔. 똑바로 해.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이 아이 몸에 들어와서 욱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아줌마에게 죄송합니다. 이제 가자. 다 입어보고 칼도 들어놨다. 사서 해보지도 못하고 니도 미련 남잖아. 왜 놀아볼래? 이제 하지 마. 네. 여기 제자 아니야. 제자 몸 될 수도 없어. 그러니 이때까지 놀았던 거 다 풀고 가. 네. 그리고 네 아는 사람 중에 산말 명이 따라한 여본 씨. 계속 와서 내가 꽃 대신이다. 날 절대 못 가. 예. 내가 불사되고 선한같이 내가 되고 그래 애기식도 내가 하고 이 단지에 네 목숨 걸게 하고. 진혜야. 네. 안 그러냐? 네.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치? 네. 그래서 영수하고 꽃가루 꼭 잡아서 거의 신부단지 모시듯이. 네. 그리고 조상을 앞으로 세워 헌수들이 다 놀았다는 얘기야. 니나 할머니랑 이름을 짓고 했지만 이 끝에 아 그렇지 문이 다 열리고 진짜 도술이 그런 능력이 있는 조상을 못 찾다 보니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밥을 먹고 산에서 놀고 선왕에서 받고 길에서 노중에서 받고 했던 것들 다 니를 따라와서. 왜? 니는 한 걸 보면 다 믿으니까. 기도 끝에 잠시만 보여주면 내가 불사 할머니다 꼬꾸로만 보여줘도 네 할머니가 온 줄 알고. 그 오늘 이시가죠 선신명장은. 예. 이렇게 너 지금 불릴 신은 없다. 무당할 신도 없고 그 누구도 아니다. 그러니 업으로 그게 뭐냐 직업, 네. 재물, 돈으로 벌어주던 신이고 업양으로 네. 물도 놓고 그냥 길던 간신칠성이다. 예. 그러니 앞으로 함부로 이런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불사를 모시거나 신들까지 모실 그것도 못 된다. 이 벌을 오늘은 잘 닦아서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